본 화면은 모아치 연습 기본 배치도입니다. 수구와 제1족구, 제2족구가 있는데 수구로 제1족구를 쳐서 수구는 이쪽 쿠션에 맞고 제2족구를 맞추고 제1족구는 크게 돌아서 제1구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족구가 이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제1족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바로 이 수구가 맞는 두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렇게 맞아야 중심과 중심을 이은 선으로 직진을 할 것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제1족구의 진행 방향을 중심으로 연습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구와 제1족구가 충돌하는 순간 제1족구의 진행 방향은 두 공의 구심점을 연결한 이 선 방향으로 흰 공이 이 선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 그림은 두 공이 충돌한 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노란 공이 이 방향에서 오건 이 방향에서 오건 이 방향에서 오건 어떤 방향에서 오든지 상관없이 충돌하는 순간에 결정됩니다. 그 방향은 바로 노란 공의 구심점과 흰 공의 구심점을 연결한 선에서 이쪽 제1족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공이 수구고 이 공이 적구입니다. 수구로 적구를 쳤을 때 충돌 순간의 이미지 볼을 여기에 그렸습니다. 적구의 B지점과 수구의 A지점이 서로 충돌을 할 것입니다. 접촉점이죠. 수구로 적구를 치면 맞는 순간 적구의 중심점, 수구의 중심점, 구심점, 부심점, 이 점을 이은 선, 이 방향으로 적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구가 이 다섯 개 어느 곳에 있든지 맞는 순간에 이렇게 맞으면 이 적구는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경우는 이 점이 접촉점이죠. 이 경우는 이곳이 될 겁니다. 이곳은 여기쯤이 될 것이고 이 공은 여기가 접촉점이 될 것이고 이 공은 여기가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수구와 적구가 충돌 시 각 공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진행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큐볼이 수구가 이쪽 방향에서 왔을 때 충돌을 하면 수구는 이 방향, 이 방향은 이 방향이죠. 이것은 접선입니다. 적구와 수구의 공통접선, 이 공통접선이죠. 공통접선 방향으로 수구가 진행을 하고 이 적구는 이 방향, 다시 말하면 이 공통접선의 수직인 방향이죠. 이런 것을 수학에서는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 공이 충돌할 때 수구는 두 공의 공통 접선 방향으로 그리고 적구는 공통 접선의 수직인 방향, 즉 법선 방향으로 갑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한다면 수구의 구심점과 적구의 구심점을 연결한 이 선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당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제1적구의 진행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적구, 제2적구, 수구 A, B, C. 이것은 수구가 와서 맞는 순간을 가상한 가상공 이미지볼입니다. 수구가 어떤 방향에서 오건 맞는 순간 이렇게 맞는다면 이게 이제 수구가 되겠죠. 수구는 이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 방향은 이 방향과 같은데 이 방향은 수구와 제1적구의 공통접선이죠. 수구와 제1적구의 공통접선, 이 접선 방향으로 수구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1적구는 이 공통접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수학에서 접선의 수직인 방향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제1적구는 법선 방향으로, 수구는 두 공의 공통 접선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수구와 적구가 충돌한 순간, 수구와 적구가 충돌한 순간에 수구의 구심점과 적구의 구심점을 연결한 이 선 방향으로 제1적구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흰 공이 제1적구, 이 노란 공이 이미지볼, 이 수구가 충돌한 순간을 나타낸 이미지볼입니다. 제1적구인 이 흰 공이 이 방향으로 가야 공이 모인다고 할 때 이 수구는 맞는 순간 이렇게 맞아야 중심과 중심을 이은 이 선 방향으로 흰 공 제1적구가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는 두께가 중요한데 Q가 E점이나 C점을 지나가도록 겨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찾는 방법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의 그림을 확대한 것으로서 적구와 수구와 충돌한 순간을 분석한 것입니다. A는 적구의 중심, C는 수구의 중심, B는 두 공이 접촉한 접촉점, 컨택 포인트죠. A, B와 B, C는 각각 두 공의 반지름이니까 같은 거리입니다. 우리가 찾는 점은 C라고 할 때 이 길이만큼 떨어진 곳이 바로 C죠. 따라서 처음에 Q로 제1적구의 중심을 겨냥하고 다음에 접촉할 지점을 겨냥하고 그 거리만큼 떨어진 곳 이곳을 마지막으로 겨냥하면 이 선과 같이 맞기 때문에 두 공은 중심과 중심을 이은 이 선 방향으로 선 F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A, B 거리만큼 떨어진 C점을 찾는 것은 사선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쪽이 C선이니까 C선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보면 이 공의 중심을 통과하는 이 점, 그리고 이것과 수평인 이 B점, 이 D, B만큼 떨어진 이 점을 겨냥하면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들이, 이 세 개가 모두 Q가 통과하는 선입니다. 수구는 정중앙을 겨냥하고 제일 먼저
적구의 중심을 겨냥합니다. 다음 두 공이 만나야 될 접촉점을 찾습니다. 그 길이만큼 떨어진 2점을 겨냥해서 Q를 똑바로 보내면 맞는 순간 이와 같이 맞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적구는 수구와 적구의 구심점을 이은 이 선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잘 정리된 외국 자료를 보겠습니다. 적구, 수구, Q가 여기 있죠? 이곳이 충돌점, 컨택 포인트 또는 접촉점이죠. 이렇게 맞춰야 수구의 중심, 적구의 중심 이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점을 찾는 방법은 실제는 여길 찾아야 되겠죠. 평행한 선에서 적구의 중심을 잇는 선 그리고 접촉점 이 거리만큼 간 이 지점 이것을 겨냥하면 맞는 순간 이렇게 맞게 되고 흰 공은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입체적인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켓볼에서 지금 5번 공을 이 포켓에 넣기 위해서는 이 수구가 이 점에서 접촉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확대 화면입니다. 5번 공을 포켓에 집어넣으려면 수구와 이 지점에서 접촉을 해야 됩니다. 충돌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두 공이 만나게 하려면 실제 겨냥하는 점은 이 점이 됩니다. 앞서 분석한 것처럼 처음에 정중앙을 겨냥하고 접촉점을 예상하고 중앙에서 접촉점 거리 이 거리만큼 또 나간 이 거리 이 지점 이 지점은 이 거리의 두 배가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double the distance 두 배란 뜻이죠. 거리가 이 지점을 겨냥해야 실제로 수구와 5번 공이 맞는 지점이 이 지점이 되죠. 그래서 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5번 공이 진행하니 포켓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와
기자가 싫어하면 안 돼. 이러면 바로 끈다. 부자, 부자. 아니, 이러면 바로 끊자. 돈도 뭐야?